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자, 오늘은 브로드카스트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불사조 크로우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 귀요미 선인장 타이틀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번 영상 댓글에 이런 걸 봤어요. 희진님, 벚꽃 스파이크 샀어요? 벚꽃 스파이크는 스파이크의 필수템이에요. 벚꽃 스파이크요? 나 이제 봄이 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봄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벚꽃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 벚꽃 스파이크 핑크핑크 해가지고 훨씬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벚꽃 스파이크를 장착해서 봄 기운 버프 받고 1등 싹쓸이 가봅시다. 올랄랄랄랄랄랄라. 벚꽃 스파이크 봄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스킨이에요. 자, 먼저 지금 잼그램 모드. 이번 모드 보니까 맵이 굉장히 넓네요. 사실 이번 맵 같은 경우에는 파이퍼가 완전 짜셀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스파이크 사거리 긴 편이니까 봄 기운 아주 제대로 적들에게 심어주도록 합시다. 빠밤빰빠밤. 아, 여기에서 저걸 한다고? 불이랑 쉘리가 나온다고? 별로 안 좋을 텐데 너. 후회할 거야. 벚꽃 뿅. 그리고 얘는 던질 때마다 약간 짜증내야 하네. 화가 난다. 벚꽃 어택 뿅. 야, 이거 왜 필수라고 하는지 알겠네. 느낌이 달라요 완전히. 둘 뭐해? 접었나? 둘이서 게임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나왔네. 빵빵빵. 하하, 벚꽃 빠지에요. 잠깐만. 어우, 위험했다. 오 노. 뭐야, 얘 아직 안 죽었었어? 괜찮아요. 저는 들고 있는 크리스탈이 한 개도 있거든요. 뿜! 뿜! 오브젝트 자체. 일단은 확실히 이번 맵 파이퍼가 너무 사기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스파이크 또 달려봅니다. 자, 다음 모드는 또 쇼다운 모드 진행을 해볼 건데 우당탕 진흥탕에서 한번 우당탕 불러봅시다 우리. 레츠 고! 벚꽃 스파이크! 여기가 사거리가 긴 게 썩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이 사방을 좀 뱅글뱅글 돌면서 허이 좀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 피 좀 채우자. 자, 너 죽는다. 거의 그렇지. 이것이 벚꽃 스파이크다. 환하게 만들면은 벚꽃 그대로 터지는 거야. 알았지? 이거 챙길까? 빵. 묵직해. 빵. 점점 분노 게이지, 벚꽃 분노 게이지 차오릅니다. 이제 애들 뚜껑 패는 일만 남았어요. 가운데 싹 센터 자리 잡고 던져! 묵직. 이거지! 묵직, 궁극기 발동. 헐. 안녕. 뭐야! 어디 갔지? 자, 쟤부터 좀 처리할까요? 그래. 일로 오면 너는 죽은 목숨이야! 저거를 먹는 게 아니었어, 그냥. 빠졌어야 되는데. 오늘의 교훈. 달리하고는 절대 벽을 사이에 두지 말자. 이게 욕심을 비워야 되는데 말이죠. 이러면은 승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분 전환으로 듀오 모드 갑시다. 듀오 쇼다운 렛츠 겟 잇! 좋아! 조합 좋다. 셸리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완전 또 뚝배기 브레이크 그 자체죠. 제가 원거리에서 좀 서포트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좋아요, 집에 들어가즈. 보다. 난전 렛츠 기릿. 자, 이제 저 궁극기 찼을 거거든요. 한 번 더. 앵그리. 좋아, 이거 가볍게 1등 하겠는데? 슐리랑 스파이크 좋아, 상당히 강력합니다. 뒤에서 스파이크가 딜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붙어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좀 서포트 해준다는 느낌으로 견제를 해줍시다.
나이스! 13. 어디 갔어? 오케이! 궁극기 뿅! 뿅! 죽어라! 나이스! 일로 와봐. 한방 컷이다, 임무. 와우! 셜리야, 완벽한 호흡이었다, 우리. 좋아요. 그러면은 이 기세를 몰아서 다시 한번 쇼다운 모드 우승 노려봅시다. 봄바람이 날리며. 오늘 벚꽃 엔딩 보도록 합시다. 알아서 고! 위치가 썩 나쁘진 않아. 때려주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헐. 야, 이거. 이제 파워큐 한 개씩 먹을 때마다 스파이크 분노기지 차오릅니다. 궁극기 던져주고! 뺨! 마무리! 호! 오, 노노노노노! 아, 이거 무시 체크했었어야지, 멍추가! 아, 이거 너무 안 이랬다. 벚꽃 스파이크라 화나게 해선 안 돼, 너희들. 나 화가 많이 났다, 이제. 아, 이거 애프리마 너무 싹쓸었는데? 제발 애프리모 좀 잡아줘. 다구리 가자 얘들아. 허이 싸워라. 호와, 이거 느낌 좋은데. 자, 분노 게이지 거의 다 찼어요. 궁극기 한번 각 보자. 궁극기 발사. 나이스 마무리! 아니, 니가 먹으면 안 되지! 아우, 딜은 내가 다 했는데. 자, 이제 슬슬 죽어나갈 겁니다. 이걸 먹고. 호. 자, 저 질이 안 터지게 조심해주고. 헛! 헛! 자, 그럼. 자, 해주고. 해주고, 나이스. 자, 네 명. 각 나온다. 세 명. 뺨. 던지! 아! 아, 이게 진짜! 캐트롤 진짜. 이게 왜 얘가 던질 때마다 왜 화가 나는지 알겠네요. 이게 내 미래를 암시하는 거였나? 피 채우지 마. 와, 궁극기가 있었어? 큰일 날 뻔했네. 자, 여섯 명. 이번엔 또 순식간에 여섯 명이네. 마무리. 이래서 위치를 먼저 드러내면 별로 안 좋아요. 이 벚꽃이고 좀 맛있게 생겼구만. 너랑, 너 같은 나랑 달라, 임마. 자, 네 명. 이번엔 신중해 가자. 아, 다이너마이크네, 또, 하필. 이거 무조건 다이너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파고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벽 두고 싸우면 제가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제시 궁극기랑 같이 노립니다. 만날 것 같은데. 하다 카카카카. 그렇지. 이걸 노리고 있었다, 임마. 오마이갓, 오마이갓. 살짝 빠졌다가. 자, 붙어. 오케이, 두 개. 두 칸짜리면 제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거. 궁극기 잘 채워줘. 나이스! 여기다! 헐! 자! 좋지! 뺨! 이들은 나를 먼저 잡았어야 돼. 하하하하. 그래도 오늘 벚꽃 엔딩 봐서 다행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벚꽃 스파이크. 스파이크라면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스킨. 벚꽃 스파이크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확실히 외모도 핑크핑크해서 더욱 그 외모 버프가 그 깜찍함이 상승하는 데다가 그리고 벚꽃까지 날리는데 뭔가 안 아플 것 같은데 맞으면 억소리가 나는 그런 엄청난 스파이크의 위력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롤 콘텐츠로 또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